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여의도 스트라이크. 자, 정명수 논설위원과 이동훈 부원장 이렇게 두 분 모시고 경제편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예, 전편에서 두 분이 너무 싸우셔가지고. 아, 뭐 싸웠다기보다는 뭐. 두 분 친구잖아요. 왜 이렇게 싸워? 아니, 그런 싸운 기억이 없어요. 싸우진 않았어요. 완전 정치인이네. 돌아서면 자기가 한 말 잊어버리고. 아니, 일단 당이 다르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형은 복당도 안 돼, 뭘 당이 달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자유한국당이 아닌 거고, 저쪽은 자유한국당이고, 그러니까 다르잖아. 나는? 진행자고. 아, 그렇구나. 진행자. 난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아, 진행자고. 알고 계시죠? 아, 그럼 알고 있습니다. 자, 수출 부진, 또 물가 둔화,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 뭐라 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 원인은요, 자유한국당이 잘못해서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자유한국당이 잘못해서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 또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안 뺏겼으면 경제가 이렇게 바닥에 안 쳐요. 빌드업이 이렇게 좋으시군요. 아, 훌륭하시네, 그렇게 훌륭하시네, 정말. 훌륭하시다, 정말 훌륭하시다. 정말 훌륭하시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어? 아, 나는 웬일이지 그랬는데. 야, 이렇게 역전과 반전을 하네. 아, 근데 솔직히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가 예, 당연히 위원? 좋지 않죠. 네? 좋지 않고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 안 할 수는 없고 올해 들어서 뭐 마이너스 성장도 기록했고 여러 가지 수치로 보면 2019년 경제는 바닥 중에 바닥이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원인은 이게 설비 투자나 기관 투자들이 2년에서 2년 반,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올해의 경제 상황이 된 거고. 네? 근데 올해 사실은 설비 투자나 이런 게 좀 늘어날 기미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행 중 다행인 건데 일본의 저 무역 전쟁 문제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 뭐 설비 투자 쪽, 특히 뭐 소재 산업이나 이런 쪽의 투자들이 이어져서 경제라는 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국회의원 숫자 늘린다는 것도 사실 국민들한테 싫은 소리지만 욕먹을 소리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경제 얘기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고 해서 지금 2년 반 됐잖아요. 반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1, 2년 안에 아니면 3, 4년 만에 경제가 확실히 바뀐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대한민국 규모의 경제 사이즈에서. 근데 올해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내년하고 후년에 더 경제가 마이너스로 가거나 현재 시점부터 마이너스로 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다시 회복세로 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더 어려웠던 게 사실은 지금 안고 있는 게 중국의 사드 문제잖아요. 사드 문제도 솔직히 깨놓고 보면 오바마 정권 때 네? 박근혜 정권을 꼬셔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했죠? 그다음에 지소미아 문제 통과시켰죠. 네? 그다음에 사드 문제를 합의 본 거예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는 그 전 정권이 합의한 것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미국하고 한 약속인 사드 1차 배치를 완료한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건 2차 배치는 없거든요. 이 정권 하에서는. 그럼 중국하고 관계 이제 나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영향도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딱 들어서자마자 사실 중국하고의 관계들이 무역전쟁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중국의 보이콧이 있었던 거고 그런 문제에 영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이미 사라졌고 그리고 소재산업이나 기관투자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 또 일단 재정을 계속 쏟아부을 거예요. 경제 문제는 내년 들어서 환상적으로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바닥점을 찍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은 확실히 좋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권을 떠나서 내년에 경제가 좀 더 살아난다면 어우 좋죠. 국민들을 위해서. 저도 힘들어 추워 요새. 근데 우리나라 각 그 연구소나 해외 뭐 이런저런 데서 대한민국이 내년에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 세계적인 전망인데 우리 정 의원님 저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사실은 그 말씀에 힘을 싣고 싶어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 아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쪽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힘들 거다 모두가 얘기하는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신 그쪽에 한 표를 드리고 싶어. 제발 네. 됐으면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년을 따지기 전에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 중에 핵심이 뭐냐면 장기적인 건 모르겠고 중기적인 거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중기적인 한 5년 후쯤을 중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때? 3년. 3년. 오케이. 2년 반에 3년. 그러니까 중기적인 거 3년 후에 우리가 한 3년이나 5년 전쯤에 대한민국 경제를 제일 걱정했던 게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의 샌드위치였어요. 그거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대한민국 경제의 제일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였거든요. 싼 노동력과의 그 고속성장의 중국 경제. 그다음에 기술력, 탄탄한 기술력의 일본. 근데 지금 그 문제가 우리가 10년 전쯤이 제일 중요한 화두였는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 물가가 5년 전,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1.5배에서 1.7배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똑같아요. 일본 가시면 식당의 밥값이 우리랑 거의 똑같아요. 최근에 가셨습니까? 그럼요. 예. 원래 가면 안 되잖아요. 아, 일 때문에 가는 거 무슨 여행이에요? 여행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 근데 서울이 더 힘들어 더 올랐대요. 아니 물론 물가가 지금. 대한민국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그 한국 물가만 다 올라서 이게 똑같아진 게 아니라 일본 경제가 확실히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어요. 그건 분명히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하고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우리의 경쟁력에서 무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뒤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하고의 무역량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에 그러니까 너무 중국에 또 의존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베트남 문제나 나머지 이제 또 인도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도 무역량이 앞으로 늘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샌드위치의 탈출이 이미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 그 이슈가 나오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5년 전에는 그 이슈가 제일 큰 이슈였는데 그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기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은 난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조정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산업의 조정기인데 이 조정기를 넘어가면 좀 내년이나 후년 경기적인 지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내년이나 후년에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선거 아니, 전략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내년 선거까지는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는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까지 뭐 경제 망쳤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죠. 왜냐하면 내년 4월까지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네. 경제 전문가잖아요. 네.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해서 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희한한 레토릭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말아주셨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이게 뭐 완전히 뭐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랑 치고받고 싸우면서 치명상을 입고 지금 학계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청와대의 경제정책은 말아먹은 국밥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뭐 갑자기는 아니지만 시진핑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시진핑이 정말 코너까지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또 하나 뜬금없이 아베가 한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게 울고 싶은 놈 뺨 때려주는 격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삼성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삼성이 그 통신장비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화웨이라는 중국 업체가 싼 값에 판을 깔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안 이슈를 미국이 걸면서 지금 삼성이 그 시장에서 화웨이를 밀어내고 큰 이득을 내고 있어요. 그 장비 시장은 삼성을 위시해서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한 가지. 한일 무역전쟁이 벌어지면서 아베가 제1 타겟으로 노렸던 곳이 삼성입니다. 알고 계시죠? 삼성 들들이기를 한 거죠. 네. 거기는 우리나라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메인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청와대는 허둥지둥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해법도 몰라. 근데 구속당하기 싫은 이재용이 벌떡 일어난 거지. 용감하게. 용감하게. 아, 용감하게. 나라를 위하여. 이순신이 된 거야. 부부의 결단. 자, 저희가 다음 주에 나갈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감산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저희가 다음 주에 내보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삼성이 이재용이 일본에 갔다가 순회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제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일본이 가격도 싸고 가장 가깝고 AS도 잘 되고 그래서 유럽 걸 안 썼던 거거든. 또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으니까 중국 물건도 안 썼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되니까 일본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선대인 이건희 회장은 일본이 가장 가까운 관계로 맺어놨던 그런 이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자, 보세요. 매출 8천억에 삼성이 매출 6천억을 올려주는데, 거기 있는 오너가 이재용을 안 만나죠. 아마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이재용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다 빼. 일본 다 빼고, 수입 다변화 혹은 국산화를 내재화시킬 수 있으면 이번 연말 인사 때 그거 반영한다. 안 된 사람 집에 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연말 인사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내년에 삼성도 감산합니다. 삼성 감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원래 뭐 30%가 떨어진 게 그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내년에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산화 하는데 거기다가 이재용이 라인을 다 정리하고 거기다 테스트 배드를 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소재 장비 이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소재 장비 어디 있어요. 그거 다 망가져가지고 아무도 안 했는데 그쪽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쪽 시장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 바이오 쪽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주가가 안 올라가요. 호재 기사가 나도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런데 주식시장도 화랑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베, 네, 그러니까 아베, 내년에 아베. 그러면 무능한 문재인의 청와대 경제정책팀은 아베랑 트럼프한테 맨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거기서 또 무능하다 그러면 또 듣는 사람이 거북해지니까. 아니 너무 무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정신 차린 이렇게, 거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시작의 경제 정책은 사실 세 가지였어요. 소득주도 성장하고 혁신 성장하고 공정 경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쭉 추진하는 게 원래 문재인 팀의 생각이었던 거고 이 방향이 저는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이 중에서 카드를 먼저 꺼낸 게 소득주도 성장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뒤로 넘어진 거 아니에요. 뭐 타겠다. 그래서 이제 노동시간하고 이제 최저임금 문제를 먼저 건드렸던 거고 진보 입장에서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는 방향은 맞는데 경제가 바닥으로 어려운데 이 카드를 먼저 꺼내니까 자영업자가 이렇게 뭐 힘들진 몰랐었던 계속 거죠. 거지.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해봐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패착들은 있었어. 이 세 가지를 그냥 동시에 좀 가면서 동시에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 문제의 카드가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이제 혁신성장 쪽으로 무게감을 옮긴 거잖아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무능하다. 뭐 전혀 경제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어폐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인 거고. 제가 그 아까 삼성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불산이 한 달 만에 나왔잖아요. 국산화가. 그거 아세요? 잠깐만 여기 요 대목에서 하나만 더 넘어가. 이 정권이 시작할 때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베는 삼성 길들이기였었고, 근데 그거는 완전 실패했죠. 패착이에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를 건드렸어야지. 지들이 자재를 공급을 안 한다고 이 생산이 수습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생산 라인을 지들이 대체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시간 내에. 어차피 이거는 국제사회가 국제경제가 물려있는 톱니바퀴인데 지들 혼자만 개긴다고 해서 삼성이 말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삼성이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는 네. 거지. 근데 얘네들이 패착을 한 거고 그 전에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시진핑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 문재인 길들이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길들이기를 한 거거든요. 시진핑이 그때 하늘 높이 올라가서 무서운 게 없을 시절이에요. 그때 아베한테 시진핑이. 아베한테 아니 아베래 트럼프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을 줄 몰랐지. 아니 그건 그 이후고 시작할 때 그때가 네. 시진핑이 제일 잘 나갈 때 시황자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제일 잘 나갈 때예요.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무역 흑자도 너무 많이 내고 있고 정권도 새로 바뀌었는데 길들이기를 한 거예요 대놓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저는 사드 문제를 해결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하고의 약속, 동맹국하고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는 문제. 전 정권이 약속을 했다 선치더라도 네? 그 문제를 유지하면서 시간 벌기를 하면서 중국에게 마사지를 계속 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보수당이 잡았다면 아마 왜 중국... 막루도 올라갔는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막루도 올라갔잖아요. 사드 배치 전이에요. 그 이후에 사드를 합의 본 거예요.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 아니 예를 들면 사드 안 할 수가 없잖아. 중국은 시진핑은 그게 그 직전이라니까. 만약에 사드 문제가 발표됐으면 거기 못 올라갔다니까 박근혜는. 아니 중국은 사실 네. 냉정하게 말해서 문재인보다 박근혜를 좋아해요. 아니 그거 사실이야. 지금까지도 아니, 그랬고 박근혜가 친중 그러니까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때는 중국하고 거리를 좀 둬서 중국이 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는 중국이 좋아했어요. 그거 사실인데 근데 어쨌든 오바마 정부가 살살 꼬셔가지고 순서대로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지소미아 해결하고 사드를 해결한 거예요. 이게 오바마 정부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포위 전략이 어쨌든 국제 전략이었잖아요. 동아시아의 전략에서. 그 전략의 일환으로 오바마가 밀어붙인 거에 아베하고 박근혜는 아주 굿 파트너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거지를 사실은 중국하고의 설거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왕이 부장 왔지만 4년 만에? 네. 아니 당연히 지금 4년 만에 올 수밖에 없죠. 한국 길들이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타결이 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중국하고 관계는 현재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확실합니다. 아 그래서 네. 아까 그 삼성 얘기를 좀 더 하자면 협력사들한테 다 그걸 하고 있어요. 기술 테스트 배드도 다 만들어주고 그들이 클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한국에다가 그걸 공장을 짓는데 거기 물건 안 사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한국산이거든 그렇게 되면. 거기 물건 안 사주고 삼성이 뭘 하냐면 자기 협력사들 데리고 가서 이거 공장 인수하라고. 지금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쇠뽕이 좋아. 쇠뽕이 좋아. 이 양반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왜 그러냐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장하성 실장이랑 계속 부딪히니까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 계십니까? 현호석 경제부총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김상조 실장만 잘하면 돼 이제. 아니 지금 뭐 삼성 문제는 잘 풀릴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과 중국과 삼성 문제가 아니고요. 국산 문제로 어쨌든 비딩을 시킬 거니까. 그런데 그런 제가 무능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52시간. 그거 저녁에 있는 사람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생각 안 했어요? 했잖아. 근데 그거 못하는 게 이렇게 되면 피해가 크다고 생각해요. 네. 통과시켰잖아요. 그 불산 한 달 만에 국산화된 게 어떻게 제가 알아봤어요. 삼성 R&D 인력하고 협력사 R&D 인력들이 24시간 동안 계속 일했대요. 7일 계속. 그러면 현행법상 거기 있는 대표이사들은 다 징역 가야 돼. 그걸 못 바꿔주고 있어 지금. 자기네들도 문제 알아요. 근데 무능해. 못 바꿔.
여기도 설득 못하고. 아 근데 뭐 52시간은 통과된 마당에 저는 뭐 최저임금이나 52시간 아 예외조항을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외조항을 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도 법을 안 지키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길게 보면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가려면 욕을 먹었지만 52시간이나 최저임금은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있어요. 네,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뭐 장한성 교수란 이제 이번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수들을 이제 많이 픽업을 해가지고 일선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교수들은 학자예요.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가 개발한 게 있어. 그럼 이제 뭐 장 누구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자기가 신봉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경제 직접. 국민이 모르면 어떠냐고. 그러잖아요. 국민이 모르면 어떠냐고. 왜 그 교수가 하고 싶은 거를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냐고. 잘못된 거예요. 이건 원론적인 문제인데 키신저 있죠. 키신저 장관이 처음부터 장관이 아니에요. 밑에 과장인가 국장으로 왔어. 미국은 제가 알기로 아직도 그래요. 절대 교수를 불러다가 장관 안 시켜요. 처음에. 밑에부터 시켜봐. 시켜서 그 사람의 논리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진짜 제대로 먹히고 잘 되면은 승리를 시킨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문정권이 너무 모르니까 자기들 배우질 못했으니까 똑똑한 교수를 갖다가 놓은 거야. 해봐라. 엉망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장하성 실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자기의 이론을 넣어보고 망했지. 그리고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교수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적용해. 나라는 망했잖아, 그 덕에요. 뭐 소주성 뭐? 나라가 아, 소주 먹으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게. 맥주성, 나라가 소주성. 망했다는 표현은 너무 심하고요. 그러니까 아, 저는 뭐 동의합니다. 망했다고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엉망이 됐지. 엉망이 됐지. 경제가 경제든 정치든 네? 오른쪽으로 휘었다 왼쪽으로 휘었다 저는 똑바로 잘하는 거라고 보는 건데요. 그걸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좀 어폐가 있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시점을 과도하게 좀 급하게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에 동의를 하는데 그 자체가 뭐 실험을 했다 잘못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최저임금이나 52시간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날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 한일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게임사들도 한번 개발할 때 계속 뭐 이틀이고 3일이고 이렇게 하고 그 개발이 끝나고 나면 안식 휴가를 뭐 한 달 주든 두 달 주든 그렇게 하는 그 제도가 있고 돈도 더 주고 왜냐면 야근하면 무조건 돈을 더 주거든요. 주죠. 그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은 야 여기까지만 근무하고 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삼성 얘기를 예를 들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52시간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개별 기업의 민원 때문에 제도를 바꾸냐? 개별 기업의 민원이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그렇죠. 사례지 사례인데 사례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민주당도 참 답답하다. 청와대만 답답한 게 아니고 민주당도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개별 기업도 민감한 기업 얘기를 하니까 원내대표로서는 좀 민감해. 아, 저 개인적으로는 이인영 원내대표 좋아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왜 공개를 그렇게 하시면 또 본인한테 문제가. 공식적인 자리에 기자가 갔는데 그럼 뭐 무슨 뭐 어긴 뭐 기자 앞에서 네. 얘기했으면. 기자, 뭐, 그러니까 난 기자인데. 본인의 하여튼 제가 뭐 민원 누르러 가면 업자도 아니고. 왜 인영 형한테 얘기 좀 하라고 형 친하잖아. 근데 가끔 업자처럼 보여. 기자긴 한데.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이제 농담이었고. 그 나 기자인가 업자인가 모르겠네 나도. 형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뭐 어쨌든 경제 문제는 제가 사실 걱정은 뭐냐면 이 와중에 부동산은 엄청 잡고 싶어 하는데 노력도 많이 했는데 안 잡혀서 사실은 더 표를 깎아먹고 인기 아니 그 요구 지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문제는 노무현 정권 때도 5년 내내 부동산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두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5년 동안 두 배가 올랐어요. 싹 그때 딱
3, 5천 했던 아파트가 7억을 했으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그때도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도 들어와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고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 우리가 유동자금은 대한민국이 많이 있는데 돈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불패 플러스 알파로 뭐 용산 마포 뭐 이렇게 성동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잡히겠냐고요. 돈이 갈 곳이 없어서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럼 주식에 넣어야지. 아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좋아지면 부동산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2천조 어떻게 생각하세요? 2천조. 근데 국토부에서 진짜 희한한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죠? 아휴,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러니까 2천조 올랐다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 안 올랐어. 적군인지 아군인지. 1057조인가 1056조 올라밖에 안 올랐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답답한 노릇인데 하여튼 결론은 아까 우리 얘기 잘하셨는데 소재 산업 쪽이 좀 커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면 부동산은 잡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베한테 고맙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쪽이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 시장이 공약처럼 화끈하게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 외곽이 아니라 중심 지역, 시내 중심 지역 강남이든 강북이든 중심 지역에 임대 아파트 아주 쾌적한 평수는 작지만 그거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 아니, 그 계획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가 했든 문재인 정부가 하든 확실하게 교통 대란이 안 일어나는 지역에 쾌적한 임대 아파트를 대규모로 만들어 공급을 하면 부동산은 잡히는데 그걸 계속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난리. 그러니까 저번에 뭐 분당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 지역 그러니까 대규모로 지으면 또 그런 문제가 생겨요. 민원이 생기니까 소규모로 1000세대 이하, 500세대 이하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좀 교통 대란 안 일어난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해 주면. 저는 부동산 가격은 잡힌다고 보는 거예요. 네, 서울시나 이 외곽에 이렇게 수도권에 외곽에 하면 안 돼. 아,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네. 교통이 안 막히는 데가 또 어디 있어요? 죄다 아니, 막혀, 죄다. 아니 그러니까 강남. 근데 거기 500세대, 1000세대요? 아이고. 강남 한복판, 강북 한복판 이런 데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그냥 한강 둔치에다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우리 정 의원님을 참 좋아하는데 조망권 좋지 진짜 좋아하는데 출퇴근 걸어서 하지 이럴 때 보면 야 정 의원님은 참 과감하게 가는 거지 뭐 과감하게 진짜 네, 그 과감하게. 옛날 그 야당이 저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 근데 저는 아니 저렇게 대책 없이 뭐 그냥 지어버리자 뭐 조망권 그거 아니거든 사실은 형 사업, 조건을 따져봐야 돼요 다 형 사업 잘 되다가 망했잖아 지금도 빚 갖고 있어요 아유 고생 예를 들면 프랑스에는 네. 철도부지 위에다가 인공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다 독일도 그렇죠. 만들어요. 네, 베를린도. 그거 왜 못합니까? 용산역, 그런... 서울역 위에 다 할 수 있고요. 이런 한복판. 그리고 잠실 쪽의 한강 둔치도 비가 많이 올 걸 대비해서 인공 구조물로 만들고 일정 정도 높이를 지으면 저는 상상력의 문제인데 이게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대책이 없는 사례 있어요. 사례 있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감함의 문제인데 저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500세대, 1000세대 때를 지으면은 지난번에 그 윤종필 의원 그 분당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인프라가 그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3000세대 들어온다니까 민원이 생긴 거잖아요. 아니, 거기. 3000세대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서울 시내 한복판에다 500세대, 1000세대 곱하기 최소 2해 보세요. 몇 명인가. 그리고 유동인구까지. 500세대 정도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500세대 1000세대면 그 영향 그 크게 문제. 근데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잖아요. 저희 부동산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그다음에 부동산이 화랑이 될 것이다. 내년 시장에 두 사람 모아놓고 지역을 아예 네이버 지도를 띄워놓고 바둑 해설식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준비하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호가만 나오고 거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고점에 왔다는 신호거든요. 왜냐면 거래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호가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강남 3구하고 일부 지역만. 나머지 지역은 효과도 떨어지고 거래에도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기사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더 오를 거라서 내놓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팔리지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 고점까지 온 거예요. 올해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부동산이 어떻게 가는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거래가 아예 성사가 안 되고 있대요. 그냥 그러면 호가로 계속 집값만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데? 아니, 저는 단지 걱정이 일본이 지금 경제가 무너진 거는 잃어버린 10년을 통과한 게 벌써 10년째 된 거예요. 10년이 돼가요. 10년 지났죠. 예, 10년이 또 지났어.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 디플레이션으로 계속 10년 내내 어두운 10년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시작점이 부동산 거품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게 좀 걱정인데. 근데 제가 볼 때 일본하고 좀 다른 거는 우리는 강남과 이 서울의 일부 지역만 이렇게 맞아요. 일부 지역만 그리고 그래요. 다른 데는 너무 좋고 지역 지방은 미분양이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빠질 만큼 다 거기는 더 빠지고 있어. 지역 도시는 뭐 미분양이 반 넘 새로 지었는데 반 이상이 미분양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부만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빠져도 크게 일본처럼 영향력이 있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이 그때 잃어버린 10년 시작 부동산 거품 꺼졌을 때. 골프장이 우리나라에 한 다섯 배쯤 많아요, 일본이. 물론 땅도 넓고 인구도 많지만, 그게 회원권이나 모든 게 10분의 1로 떨어지고 막 5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진 거예요, 그 나라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어쨌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대한민국도 영향은 있죠. 전국적인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유동자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꼬일 수가 있어서 그 정도 사태만 심각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정권 들어와서도 계속 올랐다는 게 문제예요. 부동산이. 아니 그 지금 네. 그러니까 거래가 절벽이고 호가가 올라간다는 건 이미 부동산에 있는 거대한 힘이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며칠 동안 뭐 계속 부동산은 더 오를까 더 오를까 계속 올랐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거래가 거의 없다는 건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상황을 거래가 없대요. 거래가. 지켜봐야죠. 그럼 그게 웃긴 거죠. 만약에 정말 호가도 올라가고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건 부동산 시장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부동산 경매로 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년 경매 시장을 예의주시한 됩니다. 물량이 대규모로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뭐 그럴 수 있죠. 부동산 거래가 없으면 다시 당연히 상한이 도래하는 부채 문제 때문에 물량이 나올 수 있죠. 부동산에서 전문가가 되면 참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문제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라 투자 금액이 있어야죠. 아니 정책 전문가잖아요. 정책 전문가. 아, 부동산은 진짜. 아, 빨리 그 52시간이는 하고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빨리 만들라고 그래서 인용형한테 얘기 좀 아니, 하라고. 그러니까 망해도 다시 하는 법들은 몇 가지가 저번에 방송할 때도 나온 게 있었죠. 네, 맞아요. 있어요. 그런 거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실패한 경영인들이 그걸 토대로 모대로 다른 걸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허투루 돈을 안 쓰니까. 근데 아예 그냥 지금도 돈 갖고 있는 이런 경영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세대 아니야, 1세대. 벤처 1세대. 그러니까 아, 이게 국회에도 이게 좋은 법들이 많은데 그걸 TV랑 연계해서 예능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 즉시 이거는 꼭 해자. 그래서 국가당 있잖아요. TV에는 국가당. 여론들을 좀 필요한 법이 정말 많은데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참 아이고. 그러니까 빨리 패스트트랙 빨리 한국당이랑 어? 뭐 민주당이랑 이제, 빨리 이제 시점이 12월 달이 됐으니까 뭐 12월 달 안에는 결론이 나겠죠. 뭐. 이번에 그 뭐 데이트 3법이나 이런 거 통과 못 시키면 민주당은 진짜 욕 먹습니다. 민주당만 욕 먹을 것 같아요? 한국당도 욕 먹어요. 양쪽 다 욕 먹는 거예요. 네. 그게 그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를 진출을 못 해요. 그런 게 안 돼가지고 말이 됩니까? 지금 어느 시민대 대한민국에서 먹고 삽니다. 정치인들 반성하세요. 두 분 정치인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영진 앵커가 데이트 3법하고 하여튼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아니 왜냐면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핵산법 때문에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 다 그렇게 발목 잡고 우리나라 하여튼, 뭐 자원이 있어요 먹었어요. 사람 머리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콘텐츠로 먹고 살고 금융으로 먹 금융 선진 금융으로 먹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쇼핑 알리바바 보세요. 전 세계야 전 세계. 근데 우리나라 쇼핑만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냐고. 해외로 나가야지. 해외로 나가는 건 다 막아놓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있는 대로 서슬퍼렇게 해가지고 조지고 구글이나 이런 데는 손도 못 대고 말이 됩니까 이게? 아, 그럼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못 대는 거죠. 그걸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만 그렇게 역차별을 당해야 되냐고. 그런 상황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요. 인터넷 상황은 저번에 또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뭐 유럽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데 뭐 구글은 손을 못 대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유럽하고 공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불만들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유럽, 뭐 대한민국도 완전 그렇죠. 계속 불만들이 네.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 역차별은 안 돼요. 기업들을 역차별 아니, 그러니까 당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ICT 기업을 위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네. 다 뭐예요? 여기 정치판에서도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공무원들 밥그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밥그릇 지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통과해야죠. 일단 올해 12월달 지켜보시죠.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네. 내가 또 하라고 한다고 짜니고. 하지만 꼭 돼야 될, 통과돼야 될 법이니까 뭐 잘 되겠죠. 보좌관 시즌2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좌관의 실존 모델이 지금 열심히 안 뛰셔서 그런 거예요. 반성합니다. 여의도 스트라이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